정부는 제약 바이오를 미래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도 10년 연속 의약품 수출 성장, 역대 최고의 10조 원대 기술 수출 등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바이오협회는 올 한 해 보건 안보 강화, 블록버스터 창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산업 환경 혁신 등 4대 과제 실천에 진력할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자력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투자와 연구개발 등 개발비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맺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개발 중인 의약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 제도 등 지원 방안을 마련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원료의약품의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70%가 넘는 데 반해서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채 2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후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5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건의하고 함께 육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및 사용 촉진, 원료의약품 생산을 독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 기술, 인력의 한계로 기술 수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혁신 의약품 컨소시엄 킴코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그 제약 기업과 바이오 벤처 학계, 의료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 의료의 핵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융복합,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함께 융복합, 첨단 의약품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국 제약바이오 혁신센터를 설치해서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EU 접종 국가에도 제2의 한국 제약바이오 혁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혁신 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국 MIT 산학협력 프로그램 ILP 최초의 제약산업 컨소시엄 가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생명과학연구소 연계,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공식 가입,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의약품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매출액, 타겟 질환, 파이프라인, 임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별 기술 수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현지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MR 자격 인증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추진하고 CSO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ISO 37001 도입 이후 지금까지 도입 기업의 청렴 의식과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 평가 등 시스템 정착을 통해서 기업의 윤리 경영 내재화를 계속 도모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질적 개선도 시급합니다. 사업 개발, BD 전문가 및 글로벌 CRO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AI 신약 개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 250명 정도의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나이버트 설립을 지원해서 바이오 공정 전문가 배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